독재와 부정의 항거에서 피뿌리고 일어선 마산 학도들의 어를 새긴 3.15 의거 기념탑이 9월 22일 마산시 자산동 로타리에서 제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5.16 혁명을 이룩하는 기틀을 마련한 마산의거는 민주주의를 만방에 빛낸 장거라고 치하했는데 자유와 민권의 존엄이 깃든 이 기념탑은 저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의 깃발을 우리던 그날의 감명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크나큰 위기에 놓여있던 조국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 독재와 부정의 항거에서 싸운 이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길이 청사에 빛날 것입니다.